한동훈 장관은 일단 이번 개각 명단에 빠졌고 이번 개각 명단에서 가장 주목받는 인물은 원희룡 장관일 겁니다. 오늘 국토부 장관 자리에서 물러나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정치인으로 이제 돌아가시는 건데 앞으로 총선에 나설 계획이라든가 아니면 나서게 될 지역이라든가 이런 게 정해지신 게 있으십니까? 아직 정해진 거는 없고요. 당에 돌아가서 당과 상의를 하겠는데요. 이미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정부의 국정 운영에 대해서 가장 큰 책임감을 느끼고 있는 사람의 하나이고 당과 관련해서도 우리 당을 가장 오래 그리고 가장 많은 우리 당의 간판을 달고 가장 많은 선거를 치렀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에 걸맞는 책임을 다할 것이고 그 과정에서 어떠한 희생과 어려움이 따르더라도 거기에 대해서는 앞장서고 솔선수범해야 된다. 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분당을 고집을 하면요. 이거는 분당을 뿐만 아니라 정말 이 국민의힘의 시한폭탄입니다. 이 정부에 이제 수석 끝나고 나온 사람, 장관 끝나고 나온 사람이 그런 그 저 좋은 지역구를 서로 갖겠다고 막 서로 경쟁을 하게 되면 누구 보고 험지 나가라. 이런 얘기가 통하겠습니까? 예. 한마디로 영이 안 쓰는 거죠. 분당을 교통정리는 오늘 시간이 좀 많이 지나서 아마 내일쯤 짚어보기로 하고 심지어 전 의원의 분석. 원희룡 장관이 오늘 국토부 장관 물러나면서 기자들에게 뭐라고 했냐면 본인은 국정운영에 가장 큰 책임을 느낀다. 그리고 가장 많은 선거를 치렀다. 이제 자신감도 있는데 일단 알려지기로는 정말 개항을 나갈 모양인 것 같은데요. 못 나갈 겁니다. 아 그렇습니까? 원희룡 장관은 지금 저변에 깔린 건 그거예요. 나도 한동훈 장관처럼 주목해줘.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원희룡 장관은 지금 현재 본인의 몸값을 미래 권력에 있어서 한동훈 장관과 동급으로 올려놓고 싶은 거예요. 이준석 전 대표 그 정도 수준에서의 이준석 전 대표 한동훈 장관 거기에 원희룡 장관이 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야권에서의 유력한 대권 후보인 이재명 대표가 있는 인천 개항을 던진 걸 수밖에 없어요. 근데 실질적으로 본인도 이번에 지역구에 출마해서 정말 리스크를 안고 안 되면 어떡할 겁니까? 입성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예. 그런 측면에서는 이재명 대표 지역구에 나선다는 거 고집하기 쉽지 않을 것 같고요. 지금이야 한참 뭐 에드블론 띄우고 정치적으로 나름 뭐 입속을 챙기는 뭐 발언들이 있겠지만 궁극의 이제 공천 시즌이 되면 조용히 고향 쪽으로 가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좀 추측을 하고 있어요. 고향이요? 심상정 의원 지역구 말씀하시는 거예요? 심상정 의원이 아니더라도 그 고향 쪽에 신도시의 어떤 수요들이랑 정책들이 이미 깔려져 있습니다. 예. 그래서 국토부 장관하면서 여러 가지 또 일들도 있으시고 연관성도 있기 때문에 인천 개항은 정치적인 출마 지역이고요. 예. 실질적인 부분들은 고향 쪽에 출마할 공산이 크다 좀 그렇게 분석이 됩니다. 근데 서 대변의 이제 예상과 분석과 반면에 또 다른 원희룡 장관이 인천 개항을 온다? 그러면 또 이재명 대표 피한다는 얘기가 있어가지고요. 지금 서부 대변인 말씀 들어보면 원희룡 장관의 도전을 민주당에서는 굉장히 두려워하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원희룡 장관은 당연히 인천 개혁을 갈 거라고 저는 예. 봐요. 이유는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본인이 국민의힘에서 차기 대선주자로서 입지를 강화하기 위한 수로 이번 총선을 쓸 거다. 동의합니다. 그렇다면은 어떤 수가 가장 좋을까요? 민주당에서 가장 센 사람과 정정당당히 대결을 해서 거기서 이기면 되는 겁니다. 사실 국회의원을 몇 번 했기 때문에 사실은. 그렇죠. 삼선했고 예. 제주도지사 두 번 하지 않았습니까? 장관까지 했고. 그럼 남은 건 이제 대선을 보는 건데 이재명 대표하고 못 살 이유가 전혀 없고 왜 승리 전망에 대해서 그렇게 안 좋게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이재명 대표 지난 보궐선거 때 겨우 10% 이겼었습니다. 그때 후보보다 원희룡 장관이 후보가 될 경우에 훨씬 더 강력한 예. 그런 영향력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좋은 대결이 되리라고 봅니다. 두 분 예측 중에 누가 맞는지 저희 잘 지켜볼 거예요. 내기를 한번 해야 되겠는데요. 예. 저희가 돈 걸고는 건 안 하기 때문에 네. 일단 뭐 보기 좋게 누가 맞는지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지금까지 들은 여러분들의 목소리를 만나보겠습니다. 첫 번째 댓글입니다. 어떤 것이 참이고 거짓인지 우리가 가리면 된다라고 좀 현명한 대승적인 말씀을 좀 해주신 것 같아요. 현 정치. 법카 단속 확실해야 됩니다. 마찬가지죠. 맞습니다. 연탄재 함부로 발로 차다가 연탄 봉사라니 아마 뭐 이재명 대표를 애둘러서 비판하신 목소리인 것 같은데요. 예. 심심하면 탄핵한다고 민주당 이러냐. 이재명 대표 수사만 맡으면 검사 탄핵하냐 이 말씀인 것 같습니다. 마지막 보겠습니다. 물과 기름만큼 합쳐지기 어려운 게 송영길 전 대표와 이준석 전 대표 연합 아닌가. 이른바 반윤연대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댓글 5개 모두 감사드립니다.